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난주 5월 달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좀 많이 꺾인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 연준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국내 모든 신문들을 도배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그런 아파트 가격이 이제 바닥세를 쳤기 때문에 오름세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를 과연 동결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미 끝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이 재발해서 안 된다. 조선이 사설에서 오늘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꿈틀대는 집값, 진짜 바닥 다졌나 아니면 아직 멀었나, 시사저널입니다. 서울 집값 꿈틀, 집주인들 호가 높이자 거래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현재 바닥에서는 다시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완연한 모양입니다. 이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예, 오늘 6월 13일 날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이 재발해서 안 된다. 그냥 경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설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 봐가지고 이 현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집값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5월 중에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조 2천억이 늘어나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집값 반등 시는 작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어 대출이자 부담이 준데다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장기 저리주택 구입자금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신규 구입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뭐 샴페인을 그냥 일찍 그렇게 터뜨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물가지수, 5월달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많이 꺾였다는 그런 보도를 국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보도를 하면서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다, 미국의 5월 물가 4% 상승, 2년 만에 최저,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부터 4% 상승했다 밝혔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 4.0%와 일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2022년 1월부터 물가의 오름세 추세가 6월 달에 피크를 치고 그다음 이제 계속 꺾여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단하다, 예, 물가가 완전히 잡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보고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동월의 피크 때보다도 절반 정도로 깎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이제 2022년도 5월에는 아마 8%대 물가가 상승했는 모양이죠. 8월 달에 8%대, 8.2%, 절반 정도로 깎인 것 같다. 5월 달에 4%까지 내려온 것은 상당한 그런 뭐 진전이 이루어진 건, 물가를 꺾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본 건데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을. 근데 분위기가 좀 다른 겁니다. 국내 신문들은 이 보도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권은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5.3% 전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2019년 이게 팬데믹입니다. 예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올랐지 않습니까? 추세로 보면 많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물가가 꺾여 가지고 이게 아마 한 8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10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팬데믹 이전에 2%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4% 정도.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치 2%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6월 13일, 14일 그런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는 이자율을 멈추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심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꺾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2%의 목표치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야,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는 추구라고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금리를 낮추고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때는 적당히 올리는데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미국이 여러분들 금리를 낮출 때는 추구라고 따라가면 이런 금리를 낮춰가지고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경기 냉각을 심하게 시킬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조기에 금리를 동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걸 낮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미국 따라 내린 금리로 부채 키운 한국 금리 올릴 때는 미국만큼도 못 올려 자산 거품 꺼지기도 전에 다시 부푼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딱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니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벌써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감내할 만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진짜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뭐 제 판단은 참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벌써 자산 가격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같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